갖고 계시는 또 아버님의 오늘의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옆에서는 어머님께서 지금 분장 중에 계십니다. 예. 우리 김나윤 대표님이 배우님이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또 아버님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오지부터 예, 27시간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황성우님 반갑습니다. 심리365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멋진 79세 청년의 멋진 지루박 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에 예,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는 잠시 예, 우리가 예, 장소를 보여드리고 예, 얼굴을 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빠랑 네. 여왕님이랑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죠. 심리365님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 얼굴이 너무 빨갛게 나오네요. 네, 여기는 조명 탓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루박 네, 조명 때문에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네, 여러분과 함께 네.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네. 지루박 좋아하세요? 이렇게 추는 거? 아니, 제가 그 지루박은 네.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여기도 네. 처음 와봤어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예, 중랑구 동부시장 쪽이고요. 거기에서 동일 콜라텍이라고 엄청 여기가 콜라텍. 예, 예. 예. 저희 아빠가 매일매일 오시는데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데 예. 장소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조명이 빨개서 정육점 같죠? 아, 예, 오늘 네. 정육점 분위기로 오늘은 연출하는. 네. 이분이 누구실까? 지금 와 계신 분이. 네. 멍식이님이 오셨구나. 멍식이님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근데 저기 뭐지 우리 선생님 댁에 여기 마음의 버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계셔서 너무 행복하네요. 멍식이님, 황성호님, 심리365님. 아하, 그렇군요. 자, 곧 있으면 이제 저희 아빠랑 예. 여왕님의 이제 춤이 네. 시작될 텐데. 춤이 시작되면. 기대됩니다. 네. 우리 또 김나윤 대표님 또 오랜만에 또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네네. 잠깐 김세호 씨 잠깐 이제 와주십시오. 예. 네네. 빨리 일로 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직 우리 김세호 씨를 모르시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79세시고요. 예. 지금 앞에 보시고.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네. 성함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빠 닮아서 끼가 있어요. 네. 김나윤이 아빠 김세호예요. 네네. 예. 제가 이거를 조금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나윤이를 예뻐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춤을 언제부터 추셨어요? 춤은 뭐, 춘제 꽤 됐죠. 네. 근데 이 춤은 나이 먹은 사람들 건강에. 네. 또 아주 좋습니다. 예, 건강한 운동이에요. 예. 지금 79세로 안 보시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하면은 예. 빨리 늙지도 않고. 아. 음악에 따라 리듬도 네. 타고 아하, 자기의 마음가짐이 편안해지고 예.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네, 여러분 네. 많이 운동하시고 건강하시게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김나윤 대표님의 아버님 네, 제가 평소에 김세호 예. 자 세자 호자 예. 김세자 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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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는 네. 우리 아버님이랑 함께 오늘 이 지루박 예. 연세가 79세이세요. 우리 김나윤 대표님이 뮤지컬이나 모든 그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버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서부터 나윤 배우님이 좀 어떻게 좀 예. 뮤지컬을 할 만한 그런 끼가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끼가 좀 있었어요. 아. 끼가 있었고 네. 초등학교 다닐 때도 네. 꼭 저 운동회라든지 시간이면은 네. 앞에 나가서 아하 선구 지휘하고 아. 자기가 또 노래를 하고 아, 예, 예. 또 무용도 하고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각별한 그 저 취미가 있고 본인이 취미가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게 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저 뭐 딴 것보다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서 하니까 아. 뭐 아버지가 자꾸 전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네. 음악을 좀 더 줄일까요? 자기 일에 네. 아, 예, 아주 만족을 느끼고 아, 예. 네, 산다고 결혼을 해놨지도 않고 아. 뮤지컬에 대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자기가 또 후배들도 잘 가르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여러분들 또 필요 없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네. 항상 나윤이 예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더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그 김나윤 배우님의 아버님은 영화도 같이 찍으셨어요. 아빠의 사진주라고 희원극단에서 영화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멋진 배역을 또 소화해내시고 오늘 또 김나연 배우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버님의 이런 그 에너지와 DNA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오늘 그 김나연 배우님이 이렇게 오늘 멋진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오늘 또 79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이렇게 멋진 춤 연기를 또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네네. 제가 마음껏이 이곳까지 중랑구 면목동 동부시장까지 제가 찾아왔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제가 또 우리 아버님을 또 워낙 존경하고 우리 나윤 대표를 워낙 또 사랑해서 오늘 또 왔는데 우리 또 어머님이 지금 분장 중에 계셔요. 분장을 또 멋지게 하시고 두 분이 하셔야 되기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노는 아재님이 결혼 안 했다고 혼내시는 중. 결혼 안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냐면 자기 그 역할을 충분히 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나연 대표님이 멋지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버님 그걸로 만족하시고 또 때가 되면 아버님 또 또 좋은 사람이 또 있으면 또 안 가진 않겠죠. 그렇겠죠. 우리 아버님이 또 유쾌하게 이렇게 또 사시고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또 우리 김나연 대표님이 오늘까지 또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교회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늘 오셔서 나일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 어려서 4학년 때 만났는데도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이 아직도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계속 가르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빠가 앞에만 계속 보지 좀 전도사님 좀 봐주시고 아버님은 워낙 또 문외체질이시라 저는 그냥 약간 서민이라서 제가 이 옷을 사드렸는데 분명 이 옷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액세서리 붙이셨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붙이신 거예요. 네. 오 그래요? 네네. 와 오늘 그 전도사님 붙이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여왕님 최복순 여왕님 아버지의 파트너시죠. 30년 파트너. 자 함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일로 앉으세요. 너무 예쁘세요. 와 이 파트너시는 우리 김나연 대표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어머님 되십니다. 전화가 왔네요. 지난 이후로 네네네네네네네. 아 여기 실시간 너무 좋네요. 나연 대표님 나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나연 대표님의 부모님 79세 또 우리 어머님 또 연세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춤사위. 아, 너무너무 예쁘시죠? 진짜 미스 코리아는 다 불러가야 돼요. 예. 원래 이렇게 어떤 사이세요? 두 분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둘이 영혼을 파트너입니다. 운동의 파트너. 예, 운동 파트너. 어제 운동을 아버님께 배우셨나요? 최복순 씨? 네, 최복순 씨는 아빠 파트너로 하지 않고 운동 잘하고 있어요. 예, 젊음의 비결이 바로 이렇게 화려한 춤을 이렇게 날마다 추면서 살면 전환이 기대되시네요. 아니 근데 저기 최복순님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느끼죠? 최복순은 행복해요. 다시 태어난 것 같고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최고 멋진 말씀이세요. 최고 멋진 말씀. 잠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잠시 게스트 한연우 우리 분장 메이커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이쁘세요. 저 이분은 참고로 미스세요. 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한연우님은 어떤 분이냐면, 뮤지컬이나 이런 그 분장을 하는 담당하는 분이세요. 최고의 분장사. 너무 예뻐요. 한연우. 한연우. 근데 왜 이렇게 예뻐? 이승연 언니보다 조금 더 예뻐. 한연우. 분장하시는 분장. 우리 최복순 여사님도 갑자기 너무 40대로 변신을 하셨어요. 저보다 하실 거예요. 40대로 변신을 하셨어요. 연유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어떻게요? 유튜브를 하시니까 이 춤으로. 아 너무 멋있고. 네. 젊은 제가 봐도 막 닮고 싶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연락 드리면 안 되나요? 아 네. 잘 노는 아재님께서 한여름님한테 연락 드리면 안 되냐고. 아닙니다. 마음의 버튼 통해서만 해주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나가시니까 좀 그러기는 하는데. 네네네. 네. 나중에 그거 추후에 개인적으로 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세호 씨와 최복순 씨의 이제 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70분. 감사합니다. 최복순 마크. 예. 조명하고 아버님 얼굴 네. 진짜 여러분들 이제는 예, 이제 화려한 춤 사이를 보게 되실 시간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과 함께 멋있으세요. 화려한 춤 사이를 이제 네네,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명이 예. 됩니다. 아, 예. 예. 네. 예. 한아기 형님 매니저님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 여러분들 이제 보실 시간입니다. 화려한 춤 사이를. 어떻게 된 겁니까? 한혜경님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잘 노는 아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혜경 세미라님 감사합니다. 몽식이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79세 되시는 핸드폰을 바로 주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들려서 이거 들고 하면 돼. 이거.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무표정일까요, 얼굴이? 웃지 않고 뭐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진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수중 발레하는 느낌입니다. 최복순 씨는 되게 유감적으로 지금 추시네요, 춤을. 네. 기다렸고. 네네. 오. 제가 카메라를 보면은. 너무 예쁘신데요.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79세가 맞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 몸놀림은 거의 40대, 40대 정도에 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우면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저기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이렇게 춤 사이가 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예. 아. 아, 예. 아, 저희 79세이시네요. 예. 예. 이 우리 야리꾸리하신 그러니까 예. 네. 예. 우리 김나연 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지금 보니까 야, 이게 표정이 장난이 아니죠. 네. 아, 이 무대를 향해서 매너 또한 예 끝내주십니다. 예. 어우 예. 발 한 번만 발 예 발 예 발 예 발 예 발. 예, 발을 보면은 예 예 발이 예 예 이 발 발 예 이게 지루박 지루박이라고 합니다. 이 지루박인데 예 이 발이 어르신들의 발이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와, 대박이십니다. 대박이셔요. 예. 야, 여러분들도 이 79세에 이 정도 춤을 추실 수 있다면, 예. 여러분들, 예. 춤을 좀 배워서, 예. 다이어트에 도전도 하시고, 예. 예. 아주 멋지신 우리 김나연 예, 배우님의 부모님. 예. 멋진 춤 사이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야, 대박이셔요. 네. 너무 귀여우시죠? 웃음을 이제 저기 이제 좀 빠져나가고
바쁘셔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혜경님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또 네. 어느 한 분께서는 네. 잘 노는 아주님께서 네. 저도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잘 노는 아주님은 네. 잘 놀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름 자체가 잘 노는 아주. 아 네. 맞습니다. 네. 음악이 네. 있으면 노는 아주. 예, 우리 비키니 감사하고요. 요번에는 이제 의상을 바꿔서 네네네.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동안에 네, 저희는 잠시 또 인터뷰를 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 네. 오늘 희원극단 네. 여기 예배도 해주시고 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네, 아니 뭐 이제 오늘 또 희원극단에서 문자 와. 멋진 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뭐 참 이 40대 못지 않은 이런 모습을 맞아요. 하시니까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네. 너무 미인이시고 너무 미인이시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또 미인을 만나 뵙는 영광을 제가 제가 오늘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파트너세요. 파트너. 예. 영원한 우리 희원이 아버님의 영원한 저 나윤이에요. 지금 민준. 아, 민준 이제 법정에 가고 있어요. 예, 나윤이. 하고 자꾸 바뀌어가지고. 오, 아버님께서 옷도 바꾸셨어요. 아, 야, 이거 아버님이 좀 멀리에서, 예, 멀리에서. 아니, 근데 평소에 저기 춤을 김세호 씨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예,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김세호 씨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예.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최복순 씨. 감사합니다. 아니, 저의 동원들만 말고, 어머, 이 옷은 또 누가 사주신 거예요? 딸 김나연 하셨어요. 아, 네, 네. 김나연 대표님이 또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또 멋진 복장을 또 의상 무대 복장을 사주셔서 예. 여기 심리 365님 우리 순정 만화가 생기신 분이 멋지시고 미인이시라고 전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가족 여기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두 분 너무 잘하신다고 도전을 받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또 즐겁게 사는 가운데서도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또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또 저는 이제 20세에 21세에 여기 면목동에 올라와서 다현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연이를 만나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무인품으로 여기 처음 올라왔어요. 빈몸으로 가방, 보조가방 하나 딱 들고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의 복 중에 우리 희원이, 나연이를 만나서 또 나연이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리라고 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연이 아버님이 또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서 또 나연이를 그 뒤에서 서포트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저기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아빠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저희는 이제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는 건데 창피하지 않게 해준다 오양맛살 있죠. 그 당시 비엔나 선생이랑 그거를 쿠킹오일에 어떻게 남자가 그거 진짜 행복스러운 가정에서나 근데 이제 제가 또 철딱성이 없게 아빠 나 장조림을 해가는 애들 부러웠다 그랬더니 장조림 4시에 그 메추리를 삶고서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나연이 막을 이렇게 예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홀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었는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셨는지. 우리 저 딸은 제가 뭐 잘 키우는 건 아니지만 뭐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남한테 그렇게 피해 안 주고 또 남을 계속 미워하지도 않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자랐고 지금까지 참 좋은 딸이에요. 딸이고 감사합니다. 가정도 잘 이끌어 나가고 아버지를 또 굉장히 섬기며 아주 성실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 모드입니다. 센트. 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게 춤으로 이렇게 밝음을. 어떠십니까? 춤을 이제 아빠랑 같이 추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제 저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저 치복준 여사도 건강하고 우리 전문사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또 저는 이제 20세에 21세에 여기 면목동에 올라와서 나연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연이를 만나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무일푼으로 여기 서울에 올라왔어요. 빈몸으로 가방 보조가방 하나 딱 들고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의 복 중에 우리 희원이 나연이를 만나서 또 나연이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리라고 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또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연이 아버님이 또 이렇게 즐겁게 사시면서 또 나연이를 또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저기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아빠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저희는 이제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는 건데 창피하지 않게 해준다 오양맛살 있죠 그 당시 비엔나 선생이랑 그거를 쿠킹오일에 어떻게 남자가 그거는 진짜 행복스러운 가정에서나 근데 이제 제가 또 철딱성이 없게 아빠 나 장조림을 해가는 애들 부러웠다 그랬더니 장조림 4시에 그 메추리를 삶고서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홀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었는데 왜 홀로 이렇게 키우셨는지 우리 저 딸은 제가 뭐 잘 키우는 건 아니고 뭐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남한테 그렇게 피해 안 주고 또 남을 계속 미워하지도 않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자랐고 지금까지 참 효녀 딸이에요. 딸이고 감사합니다. 가정도 잘 이끌어 나가고 아버지를 또 굉장히 섬기며 아주 성실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나연이를 이렇게 예뻐해 주신 데 대해요. 제가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해서 최복순 씨는 김세현 씨가 나연이를 키운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분은 없다. 김세현 씨 같은 분은. 나연이 아버지는 정말로 말하실 때마다 눈물 나고요. 갑자기 우울 모드입니다. 세트. 너무 잘 추워요. 그래서 이게 춤으로 이제 밝음을. 어떠십니까? 춤을 이제 아빠랑 같이 추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제 저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저 최복순 여사도 건강하고 또 나연이 아빠도 이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약을 먹는다든지 또 무슨 뭐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엔 120세 인생입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즐거운 그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몸이 아픈 데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니 여러분 꼭 운동하세요. 여기도 장터 쪽이 오픈 좀 해주시죠. 여기 동부시장, 중랑구 면목동 여기는 이제 동부시장 안에 중랑구 어디죠? 면목이동. 저 동부시장 안에 여기 저 동일빌딩 2층에 이 콜라텍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동일빌딩 2층 콜라텍이라고 합니다. 이 집 사장님께서 여기 저 와서 운동하시라고 전기료 조금 받고 1인당 하루 와서 운동하는데 1,000원 받고 이 집 사장님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운동을 하고 이렇게 봉사로 입장료 1,000원 받고 여러 사람이 와서 한 100여 명씩 여기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픈하지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저이 문을 닫아놓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면 아마 운동하게 이 사장님께서 또 이제 문을 여실 테니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여러분 운동만 운동으로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면목시장 딱 아시죠? 면목시장이 아니라 면목동 동부시장입니다. 면목동 동부시장. 네네네.
2층이라고 합니다. 2층. 네, 맞아요. 2층. 네. 콜라테. 네. 콜라테, 콜라테. 저 이 집의 사장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정확한 주소는 중랑구 상봉동 36-5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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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시장에 예. 동일빌딩 2층. 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1,000원, 어르신들 특히 1,000원이면 예. 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여기, 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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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어떤 춤입니까?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네. 네. 요번에는 일자라고 예, 요즘 일자? 저 노인들이 예. 많이 저 추는 예. 그런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아, 일자라고 일자 일자 춤을 자 음악 준비 네 음악 준비 자 고기를 저기 그 점을 위해서 아까 또 우리 한연우 씨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한연우 씨 나와주셔서 예, 이승현 씨가 네네 한연우 씨 저기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네 저기 한연우 씨는요 아버님을 살리 네네. 아버님을 살리신 네네.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님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해보시죠.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23년 동안 산악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산악구조대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장정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사업도 시작하시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하다 이제 화장실에서 장출혈로 장출혈 쇼크가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가족도 다 옴짝달싹 못 하고 네. 119 부르는 것도 너무 늦게 오고 아. 그랬는데 의식이 없어서 아. 심폐소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걸 누가 했죠? 제가 하긴 했는데 아. 따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심폐소생술. 그래.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옛날 그때부터 살아보죠. 설악산에서 구조대 대장을 오래 하셨어요. 네. 오래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셔서 네. 우리 또 따님을 통해서 아버님을 시차도 많이 수습하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연우 씨의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요. 네. 메이크업 분장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 이렇게 제작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한연우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옆으로 오시죠. 부모님 이렇게 꼭 하게 네. 하실 수 있게 하세요. 우리 효녀는 네. 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효녀 네. 일자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이제 지금 음악 틀어가셨으니까 예, 음악 틀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예, 우리 한혜경님 매니저님은 계속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로는 아직 아버님이 의인이시라고 전해달랍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훌륭하다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잘로 아님 감사하고 우리 심리365님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혜강님 와 계시네요. 네 혜강님 감사합니다. 아 돌소리님 감사합니다. 자 요걸로 80이시고요. 아버님 여자친구는 여왕님은 70세.
노래 한답을 하셨는데, 아이, 뭐지? 70이면은 맞아요. 네, 두 분은 30년 친구예요.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오,